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.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? 한국 항공우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그렇게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요. 예. 일단은 뭐 알려진 소식과 알려지지 않은 소식 두 가지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한 40년 넘게 국방 부분에 있어서의 물건들에 대한 어떤 뭐 이익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방에 수여되는 무기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해서 나라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요구를 하죠. 예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돼야 되고 탱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무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요구를 하면 그것들을 이제 민간이 개발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군이 이제 납품을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 결정이라는 게 민간 주도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부 주도형으로 항상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무기 로비라든지 뭐 입찰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들었던 잡음들이 여기서 이제 민간들이 높은 그 원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소식들로 들려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꿨습니다. 정부가 이제 올 들어부터는 민간이 개발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민간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, 그러니까 이제 뭐 품질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좀 나눠주겠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바뀌었습니다. 따라서 이제는 그 기업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요. 더군다나 지금 또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전쟁이 이제 두 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뭐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출 경쟁. 근데 지금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 측에서 러시아 무기를 못 믿겠다. 이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쪽으로 좀 기울었다.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뉴스가 이제 타전이 되기 시작했어요.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는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 지금 뭐 K방산에 대해서 자주포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찾아왔는데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주 모멘텀이 또 늘어날 수 있다. 특히 중동과 동남아에서 지금 우리가 활발한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이 붙었던 러시아산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 쪽에서도 계속 좀 지켜볼 만한 섹터다 이런 이야기들도 요즘 나와주고 있고 또 북한 쪽에서 잇따른 군사적 도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이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에서 방산주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 오늘 1.88%대 상승력 가져 갑니다. 38,0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한국항공우주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